있습니다. 신화영 골키퍼, 이종성, 곽광선, 구자룡 선수가 또 3백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위에는 김민우, 김종우, 다미르, 최성근, 고승범, 염기훈과 조나탄 선수가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입니다. 정산, 김동민, 이윤표, 체프만, 하창래, 최종환, 김용환, 이상엽, 한석종, 송시우, 최전방에는 웨슬리 선수입니다. 양팀의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수원삼성과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다시 최성근이 패스를 배급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우 짧은 패스 연결, 염기훈 좋아요. 올려줍니다. 완벽한 골! 득점하고 있는 조나탄 이거 10번째 골입니다. 대단하네. 얼리 크로스가 너무나 정확하게 날아왔고요. 이 조나탄의 헤딩 역시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움직임도 좋았었지만 지금 크로스 궤적을 미리 포착하고 움직이는 조나탄의 지능, 그리고 마지막에 저것을 머리로 완벽하게 연결하는 결정력까지 역시 조나탄이네요. 야, 저게 절대 쉬운 헤더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조나탄 선수가 한 개의 도움을 올릴 수 있도록 멋진 골을 터뜨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웨슬리 쪽으로 자, 웨슬리 올라가요. 웨슬리! 아하! 앞서는 정확하지 않았던 프리킥이었고요. 오른발로 자, 높게 좋은데요? 아하. 골키퍼 신화영이 쳐냅니다. 확실한 처리예요. 좋아요. 아하! 와우. 수비수 입장에서 조금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다가 신화영이 이기기는 경험이 있으니까 예. 사기 살려줬어요. 중앙으로 염기훈이에요. 자, 왼발 슈팅. 네. 길게 올라오고 해봐요. 마지막엔 이윤표. 네. 다미르 왼쪽을 찼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김민우가 올려줍니다. 태클. 골라인 근처 걷어냅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20라운드 경기 수원삼성과 인천유나이티드의 전반전 스코어 1대0. 수원삼성이 한 골 앞선 채 마쳤습니다. 수원삼성과 인천유나이티드의 K리그 클래식 2017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공을 끊어내고 있는 김종우, 조나탄을 받습니다. 반대쪽에는 다미르가 뛰어요. 다미르 쪽으로 길게 뽑아주는 조나탄입니다. 다미르입니다. 다미르! 여기서 터치가 박스 쪽으로 길게 웨슬리의 헤더! 골대를 때리는 웨슬리의 헤딩 슈팅! 코너킥 감아줍니다. 헤더! 그러나 이 경합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떴다는 것인데 볼 들고 있는 상대를 직접 저격해주고 직접 달려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웨슬리 경합 과정에서 또 한 번 경고가 나옵니다. 또 한 번 경고가 나옵니다. 웨슬리 결국 경고 두 장을 받게 되면서 웨슬리가 경고 누적으로 이 경기를 더 이상 뛸 수가 없습니다. 김민우의 오버래핑, 김민우가 꺾어줬습니다. 뒤에서 세컨볼 슈팅! 왼쪽에서 염기훈이 얻어낸 코너킥. 반대쪽으로 길게 헤더! 들어갑니다! 조나탄의 헤딩골! 스코어 2대0 수원삼성이 두 골 앞서 나갑니다. 자, 김정우 선수네요. 김정우 선수가 올려준 볼 뒤쪽에서 완전히 프리 상태에 있었던 조나탄이 멋들어지게 해결하네요. 코너킥을 만든 염기훈, 올려준 김정우, 그리고 조나탄까지 수원이 자랑하는 선수들 모두 합작품 멋졌습니다. 그리고 김정우 선수는 오늘 경기 이 코너킥을 통해서 시즌 다섯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됐고요. 조나탄에게 조나탄 돌아뛰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조나탄, 반대쪽에 염기훈이 있어요. 조나탄 올려줬고 슈팅! 골! 3대0 수원삼성 염기훈입니다. 오랜만에 연승가도 달릴 준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조나탄은 공격 포인트 3개째, 염기훈은 오늘 경기 두 번째 공격 포인트를 득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해트트릭 냄새가 났을 텐데, 욕심이 났을 텐데 염기훈 선수에게 완벽하게 제공해주는 이타적인 플레이. 돌아 뛰어 들어가고 있는 염기훈 선수입니다. 염기훈입니다. 왼발로 각도를 잡고 있어요. 밀어줬고 중앙에서 유주환 돌아섭니다. 염기훈에게 슈팅! 선수의 왼발 슈팅. 최종환 계속 올라갑니다. 슈팅! 신하용이 일단 막아냈습니다. 좀처럼 세트피스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빠르게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넘어졌습니다. 지금은 페널티킥이에요.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한속종이 밀려 넘어졌습니다. 지금 이 VAR팀에게 뭔가를 또 전달받고 있는데요.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조금은 시간이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마음이 타는 선수는 한석종 선수죠. 그리고 이종성 선수도 있고요. 네.
확실히 VAR이 들어갔고요. 예. 아, 그래도 지금 그러면서 범벅이 되는군요. 네네. 반대쪽으로 최종환이에요. 아크 정면에서 최종환 찍어 올려줬습니다. 아, 지금 센스 있는 패스를 시도하려고 한 것 같은데 공이 안 퍼올려졌어요. 고승범이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승범 돌파 시도. 자, 우주와 올려놓고 조나탄 박스 바깥쪽으로 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크로스가 조나탄에게 연결되지는 않았고요. 박영재 계속된 돌파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뒤쪽으로 크로스. 자. 김진야 혼전 상황에서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박영재 선수는 조공을 잡을 수 없었고 실수들이 한두 차례 나오면서 유주환의 패스가 정확하진 않았어요. 자, 좋아요. 받아넣고 슈팅. 오늘 참 멋진 슈팅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박기동의 슈팅. 박스 쪽으로 투입. 돌아서요.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자, 노 디시전이에요. 이걸 예. 어떻게 되나요? 일단 지금 주심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왼쪽에 박기동이 벌려주고 있습니다. 김민우가 측면으로 빠져나왔고 박기동 밀어줬어요. 유주환 올려줬고 골키퍼가 쳐냅니다. 손으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때립니다. 지금 직접 찼어요. 옆구문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수원 삼성. 뒤쪽으로 조나탄 다시 한번 슈팅 높게 떴고 두 골을 만들게 되는 그런 좋은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K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20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수원 삼성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수원 삼성이 스코어 3-0 넉넉한 승리를 가져갑니다.